김현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어선과 일본의 어업 단속선이 충돌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7분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km 떨어진 곳에서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을 했고 이 사고로 북한 어선의 선원 60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모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 수산청은 침몰한 북한 선박은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어업 단속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퇴거를 요구하던 중 북한 어선이 갑자기 급선회를 하면서 충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해역은 황금 어장으로 알려진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동해 대화퇴 어장으로 이 대화퇴 어장의 대부분은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속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여름부터 겨울까지 북한 어선들이 자주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대화퇴 어장의 대부분이 자국의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순시선과 단속선을 보내서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어선의 조업을 위반으로 조업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8월부터는 북한이 이 대화퇴 어장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최근 거듭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연안 어업권을 중국에 매각했고 이 정작 북한 어선들은 더 먼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NHK 방송은 러시아의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만 무려 북한 어선 40척이 러시아 당국에 나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 선원들이 전원 구조가 됐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 뭐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고요. 벌써 5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진정될 상황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지난 4일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긴급 정황 규례 조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긴급법을 발동하면서 이를 근거로 시위대가 얼굴을 못 가리게 하는 복면 금지법을 전격 도입했는데요. 네. 이 복면 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 뿐만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경찰관이 공공장소라면 이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고요. 이를 어기게 되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 5천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야권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긴급법 발동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시위대가 또 중국계 상업시설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등 폭력 시위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찰 역시 실탄 사격으로 맞서는 가운데 총상으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또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민들 수십 명이 체포가 되고 있고요. 경찰이 무단으로 대학교로 침입해서 학생들을 체포해 가고 있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백 명의 시위대가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군영 근처에서 이 막사 옥상에 레이저와 불빛을 비추면서 자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군인들이 옥상에서 중국어 번자체와 영어로 당신은 법을 어기고 있으며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문이 적힌 노란 깃발을 들어서 이후 발생하는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위가 점점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콩 시민들은 불안감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지하철 공사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5일에는 홍콩 전역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네. 홍콩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도 영업을 중단하는 등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불안해진 수많은 시민들이 은행에 보관해뒀던 현금을 잇따라 빼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국제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8월 30억에서 40억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80억 원에서 6,100억 원의 자금이 홍콩에서 해외로 유출됐다고 추산한 가운데 시위대가
대량 현금 인출을 하나의 캠페인으로 내세워서 홍콩을 금융위기에 의도적으로 내몰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또 생필품과 식자재를 파는 대형마트마저 제때 재고를 채워넣지 못해서 시위 기간에 예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민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물건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과 SNS에서는 텅 빈 슈퍼마켓 진열대와 또 물건을 가득 안은 사람들이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선 사진이 다수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홍콩을 떠나서 아일랜드라든지 포르투갈, 미국, 대만 등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2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100만 장자 100여 명이 아일랜드로 투자 이민을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올 상반기 대만으로의 이민 신청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8%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시위가 또 격화되고 있고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계속해서 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상황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튀니지로 넘어가 보죠. 튀니지 총선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그 튀니지 대선 얘기를 네. 이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헌법학 교수가 1위를 했고 언론인이 2위를 해서 그 결선 투표가 오는 13일에 있습니다. 네.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에는 이 아랍의 봄 이후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이 정확한 결과는 현지 시각으로 8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 시그마 콩세이는 출국 조사 결과 온건 이슬람주의 성향의 엠나 흐다 당이 17.5%를 득표해서 1위, 또 신생 정당인 칼부투네스, 이게 튀니지의 심장이라는 뜻이래요. 네. 이 당이 15.6%로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출구 조사대로라면 총 217석의 의석 중에서 엠나 흐다는 40석, 칼부투네스는 35석을 차지하게 돼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정치 분석가인 살라헤딘 주루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회가 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엔나흐다 등 한때 집권했던 정당들이 강력한 변혁에 직면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미 기득권의 권력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빌 카루이 이번에 2위를 차지해서 결선 투표에 진출한 그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끄는 칼부투네스 당 등 신생 정당이 힘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튀니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유권자의 약 41.3%가 이번 총선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투표율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그러네요.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15%나 되는 실업률과 물가 급등 등에 따른 경제 악화로 국민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이번 총선으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가 튀니지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총선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로 가보죠.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해결한 대표적인 나라로 회자되는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이 미혼 여성과 동성애자의 임신할 수 있는 권리, 즉 여성들의 출산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미혼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에게도 체외 수정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이 법안에 또 반대하는 보수 카톨릭계와 우파 유권자들이 현지 시각으로 6일 수도 파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가 이미 2013년부터 동성혼을 합법화한 만큼 여성이 출산할 권리 역시 혼인 여부나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수용해서 이 혼인했거나 2년 이상 동거 중인 이성 커플에게만 허용하던 체외 수정 시술을 미혼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단체와 보수 단체들이 이 개정안이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되는 정상 가족 구조를 무너뜨리고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가질 권리를 빼앗을 것이라면서 가족과 사회가 해체될 것이다. 이러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 문장 안에 굉장히 모순이 있죠.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되는 정상 가족.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고 이거는 이걸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 프랑스 여론연구소가 지난달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이 미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 허용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68%, 또 레즈비언 커플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비율이 65%에 달할 정도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데요. 네. 이 프랑스 국가자문윤리위원회는 2017년에도 의학적 도움을 통한 출산권 행사를 미혼 여성과 동성애자 연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고 이 당시 양성평등 장관은 이를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전해드린 소식은 사실 이게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논란도 되고 있고 논의도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쯤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미국에서 전직 안보당국자 90여 명이 대국민 서한을 발표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민주당 정권 출신은 물론이고 공화당 정권 출신자들까지 포함한 90명의 전직 국가안보당국자들이 지난 8월 12일 미 정보기관 감찰관실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 보호를 요청하는 대국민 집단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이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과 존 브래넌 전 CIA 국장 등은 이 서한을 통해서 그는 법률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심각한 범법 행위에 대해 알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내부 고발자가 그 책임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연방법상 마련된 경로를 정확히 이용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이 공식적으로 그 내부 고발자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의 견해가 어떻든지 모든 미 국민은 언론 및 모든 정부 지부가 내부 고발자와 그 신원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공개 서한을 통해서 내부 고발자 보호에 나선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그를 색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방면으로 신원 공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미 하원의 탄핵 조사를 쿠데타로 규정을 했죠. 그러면서 누가 내부 고발자에게 정보를 줬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것은 스파이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이 과거 우리가 똑똑했던 때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스파이와 반역을 지금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대했다고 위협성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법제사법위원장도 이 만약 내부 고발자가 제기한 혐의가 탄핵 조항이 된다면 내부 고발자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선서 하에 인터뷰와 반대 신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정당하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떳떳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증인들과 맞설 수 없다면 타당한 탄핵 프로세스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고발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탄핵만 당하는 것은 결코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과연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끝까지 보호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였습니다.